대맥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고사신서 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대맥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 한 말로 술을 담가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 밀네 대를 누렇게 볶아 뜨거울 때 항아리에 섞어 놓고 양지 바른 곳에 두었다가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보리 한 말로 술을 담가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 2. 밀네 대를 누렇게 볶아 뜨거울 때 항아리에 섞어 담는다. 양지 바른 곳에 두었다가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맥초에 대한 기록, 고사신서 서명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대맥초나 소맥초 한근 100복령 가루 4냥을 생우유에 넣고 섞어 사방 1촌의 크기로 크기의 떡을 만들어 삶아 익혀 배부르게 먹으면 100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대맥조 또는 소맥조 한 근, 백복령 가루 4냥을 준비한다. 2. 이를 생우유에 한배 넣고 섞어 반죽한다. 3. 이의 반죽을 사방 1촌 크기의 떡으로 만든다. 4. 빚은 떡을 삶아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주찬, 박해 통고, 조선 무쌍, 신씨 요리 제법, 우리 음식, 한국 요리, 조선 요리 제법, 임원 16지, 이조 궁정 요리 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고사 신서 등 10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요. 대추 식초 조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감초 담그는 법으로 담근다. 또 창포초도 이 방법으로 하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조리법 1.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항아리에 담아둔다. 2. 1이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그을려 담가두면 좋은 초가 된다. 4. 초가 거의 없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그슬린 누룩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 통고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대추 식초 만드는 법. 대조 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따서 감식초를 만드는 법대로 불려서 식초를 만든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추초, 대조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팁으로는 손으로 꼭 섞으면 껍질이 다 상하기 쉬우므로 그릇을 이리저리 굴려서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31페이지고요. 대추초 대조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대추를 물에 잘 씻어 술에 불려 찐다. 이 꿀과 물을 넣고 끓여 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석 1966년 238페이지고요. 대추초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재료에 대한 설명, 조리법 1, 2,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를 먼저 볼게요. 대추 1컵 100g, 설탕 4분의 1컵, 물 4분의 1컵, 계피가루 1티스푼, 열량 330칼로리, 단백질 2.1g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법에는 1. 대추를 깨끗이 씻어 쪄서 부풀려 부풀게 한다. 2. 설탕과 물로 자주 물로 졸여 자주색 가까이 될 때 계피가루 넣고 건져 담는다. 졸일 때 저으면 대추 거죽에 설탕이 하얗게 두께가 지기 쉬우므로 조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61페이지고요. 대추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섞을 때 손으로 섞으면 껍질이 상하기 때문에 그릇을 까불러서 섞어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후 그릇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조초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후세 일명 전세초라고 한다. 이렇게도 나와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1.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따서 항아리에 담고 두텁게 싸서 덮어둔다. 2. 곰팡이가 생기면 맑은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붓는다. 3. 좋은 술을 부어 발효시킨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1. 반쯤 익은 대추나 벌레 먹은 대추 한 마리과 물 한 동이를 항아리에 담는다. 2. 뚜껑을 단단히 밀봉을 발효시킨다. 닿았으면 다시 물을 부어 넣는다. 되어 있고요. 방법 3. 1. 맛이 변질된 대추를 항아리에 담아 썩힌다. 2. 술을 부어 양지에 두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2조 궁정 요리 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188페이지 나왔고요. 대추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원문에 재료가 대추 3옵, 설탕 3분의 1컵, 참기름 소금, 실백 소금. 번역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추 3옵, 설탕 3분의 1컵, 참기름 조금, 잣조금, 계피가루 조금 이렇게 필요하고요. 조리법은 1. 대추는 물에 불려서 물기 없이 깨끗한 행주로 닦아서 참기름과 설탕이 버무린다. 2. 이를 중탕으로 찐 후 잣 하나씩 받고 계피가루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이고요. 28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대추초 사철 되어 있는데요. 사시사철 1년 내내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대추 중과거 30개, 황설탕 한 큰술, 기름 1 작은 술,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 술,
잣, 5큰술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고요. 네, 번영문 조리법입니다. 1. 대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30분가량 불리고 2시간 정도 찐다. 2. 참기름 한 숟가락에 설탕을 섞어서 뜨거운 대추에 버무린다. 3. 이것을 중탕에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뜸을 들인다. 4. 3회 계피가루를 골고루 뿌리고 그릇을 들고 까불러서 잘 섞는다. 5. 대추꼭지 쪽에 잣을 한 개씩 박아 놓는다. 밤초와 곁들여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이고요. 조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위, 감식초의 방법처럼 담근다에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대추는 반쯤 익었을 때 따서 항아리에 담아둔다. 2. 며칠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이를 항아리에 맑은 술을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이의 항아리에 담는다. 바로 조은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